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노정희 중앙선 거관리위원장 부부의 수상한 금전 거래라는 소식입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남편 이재영 씨가 수상한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노정희 위원장은 공직자 재산 신고서에 남편 이 씨의 채권은 총 25억 7천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신고서에는 사인 간의 채권이 증가한 것으로 만기제돼 있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25억 원에 이르는 자금 출처와 큰 돈이 누구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의심되는 정황들이 확인됐다. 노 위원장의 남편 이모 씨는 한의사로 경기 가평군 청평면 사메리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H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입원 환자는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멤버십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동종업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150번지 있는 건물 3층에 활명암 방병원이라는 이름의 병원이 문을 열었다. 병원 개설자로 신고한 사람은 정공공 씨로 여의사다. 이땡땡 씨가 원장으로 있는 가평군 청평면 사메리에 있는 요양병원과 이름이 같은 쌍둥이 병원이 개원한 셈이다. 치료와 운영 방법 또한 같다. 서울 세브란스병원 근처에 있는 이 한방병원에서는 청평에 있는 병원으로 암 환자들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활명 한방병원이 있는 해당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 2021년 10월 8일 자로 7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 전세권 설정자는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다. 소통과 치유는 2011년 9월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서울 송파구에서 의료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설립 당시부터 최근까지 노정희 선관위원장 남편인 이땡땡 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대표이사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3월 10일 자로 갑자기 이땡땡 원장이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대신 강원도 춘천시에 주소를 둔 이땡 성로 교체했다. 신임 대표는 그러나 이땡땡 원장의 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직원으로 확인됐다. 정권 교체가 된 다음 날 갑자기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교체한 것을 놓고 확인이 필요한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남편이 수상하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공직자 재산 신고서에 남편 이재영 씨의 재산을 사인 간의 채권 25억 7천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누구에게 거액을 빌려줬는지는 알 수 없으나 25억 7천만 원을 대여한 것은 팩트다. 암 판정을 받고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대부분은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로부터 일일 20에서 30만 원 안팎의 입원비 일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에 2년간 입원했던 A씨는 매월 최소 600만 원, 연간 억대의 입원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멤버십 비용으로 내는 200만 원은 전혀 부담이 안 된다고 했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매월 고액의 입원비를 받기 때문에 환자들 사이에선 파산 선고 자가 고소득자가 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멤버십 비용과 별도로 이 병원에서는 다인실은 월 400에서 500만 원, 1인실은 900에서 1천만 원을 받고 있다. 또한 이재영 원장은 요양병원 이외에도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라는 법인의 대표이다. 그런데 2021년 12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150번지 문을 연 활명한 방병원 건물에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 명의로 7억 원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 청평 활명요양병원과 똑같은 이름의 병원이다. 그러나 청평병원 원장은 이재영, 서울병원장은 정모 씨로 되어 있다. 두 병원은 상담 전화번호도 공동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 및 치료 방법도 똑같다. 병원 측은 네트워크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는 2014년 설립되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건강기능식품 제조, 의료기기 제조, 부동산 임대업 등 40여 가지의 업태로 등록했으나 뚜렷한 실적이 없는 회사다. 그런데도 서울 활명 한방병원에 7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공직자 재산신고 때 밝힌 남편의 사인 간의 채권 25억 7천만 원은 바로 서울 활명한방병원에 흘러들어간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의심된다. 설립된 지 8년간 이렇다 할 매출이 없었던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는 전세 보증금 7억 원과 나머지 18억여 원의 출처와 누구에게 빌려준지 해명해야 된다. 이재영 원장이 청평병원과 요양원 자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 횡령이 의심되는 25억 7천만 원 중 7억 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나머지는 병원시설 및 의료장비 구매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타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이유는 의료법상 한 명의 의사가 두 개의 병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으로 의심된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남편 이재영 씨 회사 소통과 치유 페이퍼 컴퍼니 2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남편 이재영 원장이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된다.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는 2011년 8월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서울 송파구에서 설립된 회사다. 이 회사 법인 폐쇄 등기를 살펴보면 설립 당시엔 이재영 원장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이땡희 씨는 사내이사, 김땡옥 씨가 감사로 등재돼 있었다. 그러나 이땡희 씨는 2014년 8월 30일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으며 김옥 씨도 같은 해 4월 28일 감사직에서 퇴임했다. 이후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는 등기상 임원도 감사도 없는 이재영 원장의 단독 소유다. 설립 당시의 업태를 보면 교육상담, 인간의 잠재력 개발, 출판,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애초 사업 목적을 모두 삭제하고 2021년 3월 외국인 환자 유치업, 가맹점, 정보통신업, 의약품 제조, 건강기능식품 제조, 화장품 제조 등 40여 가지를 추가하면서 업태를 변경해 본격적인 의료사업과 접목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가평군 청병면 3회리에 있는 활명요양병원은 2017년 8월 14일 개원했다. 그리고 2018년 1월 24일 서울 송파구에 있던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 본점을 청평면으로 이전했다. 같은 해 12월엔 이재영 원장 명의로 청평면에 해안요양원을 하다가 2020년 7월 매각했다.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 본점을 서울 송파에서 청평면으로 이전할 당시 사무실 주소는 경춘로 716번지 303으로 되어 있다. 부과된 전기요금 청구서를 확인해 보았다. 3월분 전기요금 1,600원이 청구되었다. 한 달치 회사 전기요금이 가정집보다 적게 나온 것이다. 한국전력 가평지사의 가평군 지역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173kW이다. 반면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은 90kW를 사용하는 데 그쳤다.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재영 활명요양병원장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는 이렇다 할 수익도 없고 사무실도 없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공직자 재산 신고서에서 밝힌 25억 7천만 원에 사인 간채권으로 의심되는 자금이다. 변변한 수익도 없는 소통과 치유가 무슨 돈으로 7억 원을 빌려주고 전세권을 설정했는지 노정희, 이재영 부부가 해명해야 한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면 업무상 횡령 및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소식입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